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핀테 최종 경쟁률 나왔는데 뭐 어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형편없이 나왔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청약 건수 한 6천 건 들어왔고 총 청약 증거금 한 14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. 보통 대시인증권에서 청약하면 기간 수요 예측도 높게 나오고 따라서 청약도 곧잘 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요. 아마 대신 이번에 핀텔 진행했던 그 담당자는 좀 쿠사리 좀 먹지 않을까 그러게 좀 걱정이 되고요. 그분도 조직 세계에서 살아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6천건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균등 수량은 한 43개 그 정도 여러분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청약 증거금 140억 기반으로 계산하면 비례 한 주당 한 6만원 한 주 여러분이 원하는 수량 만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좋은 소식일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아무쪼록 쿨청약 들어가신 분은 좀 웃기길 바라겠고 균등 정도 들어가 보시는 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는 거죠. 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심정으로 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. 한반도 최고의 주식 유튜버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인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주식 마사지맨이었습니다.